오늘은 카타르냐의 독립 문제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페인 나라는 스페인은 이쁜 의회 군주제의 나라입니다. 왕이 있고 국무총리가 있고 또 헌법이 있어서 이 헌법 하에서 국무총리가 정치를 해나가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는 17개의 주운 자치주가 있습니다. 주가 17개가 있어서 그의 완전한 자치는 아니고 주운 자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도시는 완전한 자치 제도를 가지는 두 개의 자치시가 있습니다. 카탈루냐라고 하는 주는, 카탈루냐는 하나의 주 이름인데, 카탈루냐 주는, 그러니까, 준 자치 주인 것입니다. 이 주의 인구는 700만 명이 됩니다. 이 주에는 자치 정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정부가 있고 주의 자치 정부가 있고 또 주의 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보건, 언론, 경찰 등을 이 주에서 자치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정 관계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카타루냐 주에서 나오는 모든 세금은 다 스페인 본국의 중앙정부로 갑니다. 중앙정부로 가서 중앙정부에서 그 돈을 다시 각 주에 할당해서 그 할당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카탈루냐는 수도가 바르셀로나가 수도인데 이 바르셀로나는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돈을 소비를 하고 가는데 그래서 상당한 부자 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 국가 전체를 보면 어떻냐고 하면은 스페인 국가 전체는 경제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경제가 아주 불황 상태에 있습니다. 아마 지금 파산 직전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1일 날 카탈루냐 주민들이 독립을 위한 주민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카타루냐에서 우리가 독립을 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하자고 하는 이 파가 아주 강력하게 움직여서 이 파에서 주민 투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42%가 이 투표에 참여를 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은 왜 투표를 하지 않느냐고 하시면은 독립을 반대하기 때문에 투표를 하지 않고, 또 하나는 이 투표 장소가 이제 여러 가지로 공포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독립을 해야 된다, 독립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 공포 분위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가기가 싫어서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개표를 한 결과 89.3%가 독립을 하자고 찬성을 했습니다. 7.8%가 독립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2.9%가 기타입니다. 기타는 그저 무효표 또는 백지 투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지난 10월 8일 날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와서 독립 반대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선거 부정이다, 또 개표 부정이다, 또 독립하자는 바에서 폭력을 사용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장해서 독립을 위한 투표는 다 무효이고 독립을 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 수가 더 많기 때문에 독립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에서는 독립을 위한 투표는 불법이라고 해서 위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독립하자고 하는 사람은 끝끝내 자꾸 독립을 하려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냐고 하면은 스페인 사람 카탈루니아 사람들은 스페인어 시민권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스페인어 시민권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라파 유럽연합의 시민권도 잃어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카탈루나 국이 독립을 하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카탈루냐 국이 되는데 카탈루냐 국이 WTO의 회원권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관세 면제를 받는 혜택도 못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 유니온 구라파 연합 유럽 유니온의 중앙은행과 또 스페인 중앙은행의 관리에서 제외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금융시스템이 완전히 붕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카탈루냐에 있는 가장 큰 은행들 둘이 본점을 스페인의 수도인 마드리드로 옮겨버렸습니다. 또 큰 기업들이 카탈루냐에서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독립을 하자는 파에서는 카탈루냐 의회를 10월 9일 날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하기를 10월 10일 날 독립을 선언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여러 가지로 좋지 않기 때문에 독립선언을 연기를 해서 독립선언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페인 헌법에 보면은 155조에 지방자치권을 중단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상원의 결의를 통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중앙정부에서는 헌법 155조를 55조를 통해서 카탈루냐를 지방 자치 제도를 이제 취소해버리는 그런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스페인 중앙정부에서는 스페인 상원에다가 스페인 총리가 이제 스페인 총리가 스페인 헌법의 155조를 사용해서 자치권을 없애버렸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이 원고가 10월 22일 날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형편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스페인 정부와 이 독립파 사람들 사이에 아마 큰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스페인은 지금 경제 형편이 아주 나쁘고 이 카탈루냐 주는 스페인 여러 주 중에서도 제일 부자 주입니다. 바르셀로나의 관광지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이 독립파 사람들은 왜 우리가 벌었는 이 돈을 가지고 스페인 사람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느냐. 우리는 독립해서 우리가 번 돈을 우리 자신만이 사용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반대파 사람들은 우리가 다 스페인 나라를 통일을 해서 스페인 나라가 부흥을 해서 나가야지 우리 주만이 그렇게 독립을 해서 잘 사는 것은 옳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독립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지는 두고 볼 일인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